신천기 29년 3월 8일 목요일 부산 야고보 지파 김집사의 장막성전 실상 간증 이야기 이게 사실이야? 오늘은 신천지 출신 유일한 목사님과 부산 야고보 지파 소속 마산교회 장로의 실상 간증을 신천지 교인들에게 했었는데요. 그 계시록 실상에 대한 장막성전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신천지인들은 총회장의 실상 증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대로 실상이 성취되었다고 확신에 찬 신앙하는 줄 알고 있어요. 총회장은 장막성전의 실상을 보고 들은 증인이며 멸망의 42달 기간에 장막성전에 들어온 7마리 목사와 싸워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이며 배도와 멸망 후에 출현한 구원자라고 확신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저도 신천지에 있을 때에 계시록 실상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총회장이 실상을 보고 들었다고 하니까 그런 줄로 알고 그대로 믿었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신천지인들도 실상을 확인해보고 신앙하기보다는 총회장이 강사들의 비방이다, 조작이다, 선악과다, 영이 죽는다 그러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는 아무런 의심이나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믿고 따르고 있을 거예요. 제가 신천지를 나와서 생각해보면 신천지에 있을 때 좀 더 일찍 사실을 확인해 볼 것을 그럼 좀 더 일찍 신천지를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부산 야고보 지파의 김집사의 장막성전 실상 간증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부산 야고보 지파도 실상에 대한 의문을 품었던 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처럼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아 울기까지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부산 야고보 지파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좋아하자 총회장의 지시로 전국 12지파의 상영까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장막성전 실상에 대해서 의심은 접어버리고 마치 자기 대신 김모 집사가 실상을 확인해준 것처럼 그걸 사실로 믿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현재도 강사들이 김 집사의 간증으로 장막성전의 실상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김모 집사의 실상 간증 곧 이긴 자 증거 그것에 대한 실상 질문을 유일한 목사님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김모 집사의 실상 간증 곧 이긴 자 증거 꼭 그런 게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김모 집사가 실상 증거가 필요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제가 2011년 7월 24일 개혁활동하다 제명되었는데 2009년경 그 당시 강주에서 부산 야고보로 간 베드로 집파장이 자기는 광주로 다시 오고 싶어서 많은 광주의 강사들을 부산 야고보 집파로 보낸 사실이 있어요. 제가 신천지를 이탈한 지 얼마 안 되어 부산 야고보 집파 출신 지명한 강사가 2012년 1월 26일 날 신천지 실상이 조작된 가짜라는 것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 야고보 지파에서는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신앙을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 이탈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때 부산 야고보 지파장은 강주에서 간 K모 강사가 지파장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강사는 야고보 지파장으로서 지명한 강사가 실상이 없다고 폭로하여 신앙이 흔들려 떨어지는 교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장막성전의 실상이 사실이라고 믿게 할 구체적인 간증할 사람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실상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존재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총회장 외에 누구든지 실상을 보고 들었다는 사람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일 지명한 강사의 가짜 실상 폭로를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상이 가짜라면 신천지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많은 교인들이 실상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신천지를 이탈하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총회장이나 지파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여러분이 총회장이나 지파장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실상이 가짜로 드러났으니 총회장은 나 사실은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실상 사기에 대한 고백이라도 할까요? 또 지파장이나 강사들도 아니 실상이 가짜였어? 이렇게 말하면서 신천지를 그만둘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실상이 이미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실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것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신천지 교인들에게만 중요한 일이지 지파당이나 강사들은 실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든지 실상을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할 증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막성전을 조금이나마 아는 권신찬 스파이라는 신천지 마삼교회 김집사를 거짓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 그럴듯한 장막성전 실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연습을 시켰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 김집사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73년 5월에 권신찬 스파이로 장막성전에 들어가서 81년 9월 20일 14시 목사 임직식도 받고 또 42달 멸망의 기간 동안 장막성전에서 총회장이 7마리 목사와 싸워 죽도록 맞는 것도 봤고 또 대도자 7별의 이름과 멸망자 7마리의 이름을 천사가 알려줘서 마치 보고 들은 증인이라고 소개하면서 그 증거라고 어깨에 장막성전이라는 문자와 7별의 문신까지 있다며 보여주고 간증을 합니다. 이 김집사의 장막성전 실상을 간증하자 의외로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여요. 지명한 강사의 가짜 실상 폭로로 총회장은 자기의 거짓 실상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김집사가 자기처럼 장막성전의 실상을 똑같이 보고 들었다고 하니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래서 이긴자 증거라는 실상 간증 영상을 전국 12지파에서 시청하도록 하여 총회장은 자신이 거짓 실상을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 이긴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하는데 이용하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총회장은 김모 집사의 실상 간증 곧 이긴자의 증거 간증 사건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네. 김모 집사의 실상 간증 곧 이긴자의 증거라는 그 실상 간증은 총회장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이 말인데 당연히 총회장은 자신을 이긴자로 만드는 간증인데 당연히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만일 총회장이 사전에 몰랐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이 실상 간증은 총회장에 대한 실상 간증이 사실이며 총회장이 이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간증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총회장이 가짜 실상을 조작한 사람도 아니고 가짜로 조작하여 싸워 이긴 자처럼 된 것도 아니라는 간증입니다. 김모 집사의 실상 간증, 곧 이긴 자의 증거라는 실상 간증이 2012년 3월 8일 촬영된 영상을 전국 12지파에 시청하게 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신천지 보고체계상 총회장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사전에 보고하고 승낙을 얻어야만 가능하거든요. 만일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했다가 나중에 징계나 경고를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고를 하고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 간증 곧 이긴자의 증거라는 김모 집사의 영상이 전국 12지파에 상영된 사실은 총회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았고 총회장은 사전에 이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럼 김 집사가 과천 장막 성전의 실상을 천사가 알려주었다는데 네. 그 증언은 정말 사실일까요? 네. 김모 집사는 그 총회장처럼 장막성전의 실상을 천사가 알려주어서 7별의 이름도 알고 7머리의 이름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에서는 총회장을 천사가 실상을 알려준 세 요한이다 또는 두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천사가 알려줘서 실상을 알았다고 해서 구원자로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김집사도 실상 계시를 받았다면 총회장처럼 새 요한이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증인으로 불러야 되나요? 신천지 교리상도 맞지 않는 모순이에요. 오로지 이 천사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총회장 뿐이라 했는데, 이제 김모 집사가 천사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실상을 알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만일 김모 집사가 총회장처럼 실상 계시를 받았다면, 김모 집사의 실상 간증, 곧 이긴 자의 증거라는 실상 간증이 모두 사실로 입증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만일 김모 집사의 실상 간증이 거짓으로 입증이 되면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는 말도 거짓말이며, 똑같이 김모 집사처럼 총회장이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실상 계시도 거짓말이며 조작으로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총회장은 실상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항상 변명하는 말이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극하니까 내가 극하지, 이런 말을 하면서 마치 첫 장막 사람들에게 들은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자기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한테 들은 것하고 첫 장막 사람들하고 들은 것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총회장도 지가 극하니까 내가 극하지 라고 거짓말로 변명하는 것을 볼 때 총회장도 천사에게 계시 받은 것도 아니며, 또 김 집사도 천사에게 계시를 받았겠어요? 다만 총회장을 이긴 자로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와 모략을 꾸며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필요에 거짓 간증을 했겠지요. 만일 천사가 알려줬다면 그 천사는 거짓말하는 마귀 천사가 알려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김 집사의 말을 다시 한번 검증해 보면 그 말을 정확히 알 수 있겠죠. 뭐 신천지가 신천지인을 속이고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장막 성전의 실상을 봤다는 김모 집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예, 김모 집사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신천지 105기를 수강한 부산 야고보 지파 마산교회 장년의 소속이며, 75년 5월에 권신찬 스파이로 장막성전에 들어가서 과천 장막성전의 실상을 보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어깨에 일곱 별과 장막성전이라는 글자로 새긴 문신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명한 강사의 거짓 실상 폭로 기자회견 무마형으로 실상 간증 곧 이긴 자의 증거는 간증을 하게 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면 김 집사는 73년 5월 장막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일곱별이 장막성전에 붙여진 것을 봤다는데 요건 사실일까요? 네. 김 집사가 73년 5월 달 장막성전에 들어갔을 때 장막성전에 일곱별이 붙어있는 것을 봤다고 말하는데, 저도 신천지에 있을 때는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위에서 말하는 말만 그대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천지 발전사에 나와 있는 일곱별이 붙어있는 장막성전의 사진을 보고 아 실상이 있구나, 정말로 이게 계시록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이런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천지에서 이탈하고 신천지 실상을 이제 검증해 보니까 일곱 별이 장막성전에 붙어 있었다는 것은 그 사진을 자세히 보면 포토샵이나 사진을 합성한 조작한 조합한 가짜예요. 김 집사가 일곱 별이 붙어 있다는 장막성전은 과천시 막계동이거든요. 지금의 과천 서울랜드 자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논문을 쓰다가 옛날 신문을 검색하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라는 사이트를 알게 됐어요. 거기서 장막성전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러니까 75년 4월 3일자 동아일보에 장막성전의 사진이 나와요. 그런데 어디에도 일곱별이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에 일곱별이 없다면 신천지 발전사에 있는 일곱별이 붙어 있는 사진도 가짜일 수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사진을 조작하여 합성한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총회장을 구원자로 아무런 의심 없이 믿을 때는 보이지 않던 장막성전 사진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 믿을 때는 일곱별하고 장막성전 글씨만 보이더니 이제 이탈하고 객관적인
의심 속에서 바라보니까 그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배경을 보니까 우리가 건물을 철거하면 일반적으로 1층 유리창 먼저 깨져 되거든요. 근데 2층 유리창이 먼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층 배경 색깔과 2층 배경 색깔이 달라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가짜 실상을 만들려고 사진을 조작하여 합사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7별의 실상도 아 없는 것이구나. 7별의 실상도 그래서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만큼 신천지에서 7별이 붙어있는 장막성전이 실상 중에서도 핵심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집사에게 7별이 붙어있다는 장막성전을 봤다고 거짓 간증을 하라고 시켰겠지요. 왜냐하면 총회장의 이긴자가 되려면 반드시 장막성전에 7별이 붙어있어야 돼요. 그것도 어디에서? 과천시 막계동 장막성전에서 붙어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의 모든 예언이 과천 장막성전, 막계동 장막성전에서 이루어졌다고 신천지는 성경을 풀거든요. 총회장이 천사에게 받았다고 하는 실상 계시는 7별이 장막성전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붙어있어야 하냐면 1966년 3월 14일 이 언약하는 날짜거든요. 일곱 사자가 이때부터 42달 멸망이 끝나는 1984년 1984년 3월 14일은 42달 멸망의 기간이 끝나고 신천지 창립 기념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까지 1984년 3월 14일까지 막계동 장막성전에 7별이 붙어 있어야 신천지 교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김집사의 말대로 73년 5월 달에 장막성전에 7별이 붙어 있었다면 당연히 75년도에도 붙어 있었고 78년도에도 붙어 있어야 돼요. 80년에도 붙어 있었고 81년도에도 붙어 있었고 그런데 75년 4월 3일자 동아일보 사진에는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75년 4월 3일자 동아일보 장막사진을 보니까 7별을 김집사가 봤다고 하는데 동아일보 사진에는 7별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신천지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무조건 총회장과 강사들의 말을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싶은 사람들만 그대로 믿어요. 만일 실상에 대하여 한 번쯤 알아본 사람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김집사는 7별이 장막성전에 붙어있지도 않았는데 마치 붙어있는 것처럼 봤다고 말하는 것은 총회장을 이긴 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 실상을 사실인 것처럼 실상 위저에 동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발전사 그 책에 보면 7별이 붙어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네. 신천지 발전사에 7별이 붙어있는 장막성전 사진이 있는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 발전사는 1995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졌다고 12지파 완성이다고 그 12지파장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보좌가 구성이 됐으니까. 그러나 기념으로 97년에 발간한 것이거든요. 그 신천지 발전사 책에 7별이 붙어있는 장막성전이 있어요. 이 장막성전에서 실상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7별을 붙인 사진을 실어놨죠. 그런데 위에서 말했듯이 신천지 발전사에 7별이 붙어있는 장막성전의 사진은 포토샵이나 사진 합성을 통해 조작된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총회장이 주장하는 과천시 막계동 장막성전에서 계시록의 말씀대로 성취된 실상이란 것 자체가 없어요. 소설이에요. 제가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75년 4월 3일자 동아일보 장막성전의 사진이 7별이 없다고 그랬죠. 그리고 장막성전에서 이만희 총회장하고 동기동창인 구인회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구인회 교주가 있죠. 구인회라는 사람이 쓴 새하늘 새 땅이라는 책에 나오는 장막성전 사진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천지 발전사에는 거기에 나온 사진이 진짜라 믿겠어요? 만일 총회장이 말하는 장막성전의 실상이 사실이라면
일곱별에 있는 장막성전은 1966년부터 42달 멸망이 끝나는 1984년 3월 14일까지 일곱별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인에도 장막성전을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도 없어요. 그런데 총회장이 말하는 실상 체계만 있죠. 이것은 누가 봐도 조작된 증거라고 볼 수 있죠. 또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과천시 막계동 장막성전이 있다는 서울랜드 지적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제가 지적도를 모두 체크하다 보니 장막성전으로 된 등기부가 있어요. 그래서 발급해봤죠. 그런데 장막성전 등기부를 살펴봤더니 장막성전 건물은 71년 3월 14일 날 완공이 되었고 77년 12월 20일자로 서울시로 매매가 되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신천지 말이 맞다고 해도 77년 12월 20일 이후로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일곱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후로 절대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일곱별도 가짜고 80년 9월 14일부터 42달 멸망의 기간이 끝나는 83년 3월 14일까지 멸망이 있었다는 이것도 모두 가짜예요. 아니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궤도 멸망이 있었겠어요. 서울시로 팔아버렸는데. 또 일곱별의 실상이 가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장막성전이 과천 서울랜드로 개발되는 과정이 상세하게 나와있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손종막 교수의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라는 책으로 1권부터 5권까지 있는데 그 중에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4권에 과천 장막성전이 어떻게 서울 대공으로 개발이 되었는지 그 전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책을 보면 77년 당시에 장막성전의 사진이 또 나오는데 그 손종명 교수가 찍은 그 장막성전 사진에도 일곱별이 없어요. 더구나 78년 10월 31일이 장막성전이 있던 자리에 있었다고 나와요. 서울랜드 기공식이 있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일곱별은 80년 배도와 멸망의 실상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오히려 볼 수 있죠. 송 교수는 제3자로 서울 개발의 과거사를 책으로 발간했기 때문에 신천지와 전혀 관계가 없고 또 신천지 반대쪽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냥 역사를 책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송 교수의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는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에요. 그 책에 장막성전이 사진에 나오는데 일곱별이 없고 또 77년 12월 20일 날 서울시로 매매가 됐고 78년 10월 31일 날 과천 서울 대공원 기공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80년이나 81년 뭐 멸망이나 목사 임지씨 이런 것들이 있었겠어요. 모두 소설이라는 얘기죠. 이와 같이 모든 증거가 신천지 발전사에 나와 있는 일곱별 장막성전 사진까지도 실상을 만들려고 하는 조작이며 장막성전의 유재열과 일곱 사람이 일곱별이란 증거도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 집사가 봤다는 일곱별도 가짜고 총회장이 배도와 멸망 후에 출현한 이긴자는 증거도 아니며 또 구원자를 아니라는 증거죠. 이제 신천지 여러분도 제가 확인한 것처럼 손종목 교수의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꼭 4권을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총회장이 얘기하는 일곱별이 장막성전에 붙어 있었는지 또는 강사들이 얘기하는 일곱별 또 김집사가 봤다는 일곱별 그것이 과연 붙어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84년 3월 14일까지 장막성전이 존재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실상이 거짓인 것을 알고 있는 강사들은 지금까지 거짓말이 들통나면 총회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 제가 극하니까 내가 극하지. 천사의 계시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천지 강사들도 거짓말이 들통나면 아 잘못됐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말하죠. 지들이 일곱 배를 하겠어.
이렇게 합류를 할 겁니다. 그러나 거짓은 어떻게 합류를 해도 그것은 또 다른 모순이 드러나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